김남국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이다. 김남국은 전라도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광주문 홍중을 나와 중앙대에 입학하여 전남대 로스쿨로 변호사가 된 전형적인 근본 없는 그쪽 출신 변호사이다. 일이 없었던 김남국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법률 상담을 하였는데 말이 법률 상담이지 키스 알바도 처벌받나요? 94년생 클럽 들어갈 수 있나요? 등 정신 나갈 것 같은 답변만 하고 다니다 연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고백하는 법에 답변해서 눈 멋지게 고백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길 타이밍 분위기 진심을 강조하며 산정상에서 외쳐보라고 했는데 이건 마치 김제동 연예 강의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박원순의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남국은 2019년 조국 사태 때 촛불집회 사회자를 보며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조국 백서를 만들어 난 잘 때도 조선생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을 만들 때 당연히 자기 돈으로 안 하고 모금을 했는데 모금한 20억 중 4억이 없어져 김남국에게 물어보니 보이스피싱 당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우물쭈물 넘어갔는데 그 돈이 어디 갔나 지금 생각해보니 헉! 안산시 단원구에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한 김남국은 의원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사고치고 다녔는데 특히 MZ세대답게 고민정부와 쌍으로 하는 SNS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대전 물난리 중 개쪽엔 사진을 시작으로 FM코리아의 여론조작을 하다 문전박대당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국회에서 자기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다 걸리기까지 하였는데 사실 여기서 논란이 됐던 건 김남국 폰의 상단에 떠있는 어플 알람창이었는데 이 어플 알람은 바로 잭디라는 동성애자 데이트 앱이다. 조국이 골로 가자 이재명으로 갈아탄 김남국은 철원회라는 이재명 호위무사단의 행동대장으로 활약하는데 말이 행동대장이지 시발 이건 거의 신여나 4시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다닌다. 병신과 머저리이다. 한동훈 담당진 따로 활약 중이다. 청문회나 법사회의에서 매번 털리기만 하여 한동훈 담당진 따라 불리는데 그런 그도 한동훈을 크게 한번 당황시킨 적이 있었다. 일조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조자가 아니라 일조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내 딸 이모 썼어요. 알고 보니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착각하여 부른 것이었는데 그땐 이 새끼 진짜 병신이구나 하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그 이유가 지금 나와버렸다. 김남국이 가상화폐 리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수정이익이 무려 60억 혹자는 80억 그 이상에 달하는 코인왕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완전 큰손이었기 때문에 거래도 오질나게 많이 했는데 이모 사건 때도 코인 거래한다고 정신없어서 실수한 거였고 심지어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이태원 사건 때도 앞에서는 좋은나 슬픈 척하면서 뒤에서는 코인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시발론 표정 봐라 개떡났겠나 보다. 문제는 이 코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출처를 밝힌다 말하였지만 김남국은 6시간 뒤 당을 탈당하고 재빠르게 반스로 나였다.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는데 특히 유명 애국포스 스트리머 바제벤 김영섭 군은 김남국의 위스코인 작전에 당하여 거의 1억을 빨래질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형제가 같이 투자한 것이 밝혀져 당당히 명예민주당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상황에도 반스러 난 김남국은 해명은커녕 검찰이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 탄압이라 말하고 다니는데 한동훈 장관은 누가 몰래 코인 투자하라고 협박함? 이라 말하였고 진중권 교수도 너는 탄압할 레벨도 아니니까 죽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일침을 날리기도 김남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큰 자금이 당연히 그의 주인인 이재명 대선 자금으로 들어왔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인지 김남국은 최근 강원도 휴게소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진짜 제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김남국 이 새끼야 더 멀리 도망가.